그야말로 월드스타죠. 쌀 씨가 2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으로 피소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네요, 조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싸이 씨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에서 예. 뭐 이제 그 청구한 측에서는 그 노래도 제대로 안 불러줬고 그리고 곡수도 모자랐다. 그리고 뭐 공연 출연료라든지 그리고 고급 호텔 등을 요구해서 비용이 더 나갔다. 그리고 현지에서 사용하는 차도 뭐 등급을 더 올려달라고 해서 비싼 롤스로이스를 빌려주는 바람에 돈이 더 나갔다. 예. 그리고 본인이 노래를 다 안 불러주고 일찍 가버리는 바람에 행사 자체가 좀 파장 분위기여서 손해를 봤다. 이 부분을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지금 한국 그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지금 그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변호사에게 이제 그렇죠. 맡긴 거죠. 예. 근데 이제 일단 그 싸이 측에서는 아, 뭐 명확하게 곡수를 정한 내용은 없고 그리고 몇 곡을 뭐 네 곡에서 다섯 곡 정도 부른다고 얘기를 해서 예. 네 곡을 부르고 갔던 거고 또 이제 그 배려해서 그 주최 측에 관련돼서 초청한 VIP 측에 관련된 그 초청객들에게 사인까지 해주고 뭐 사진까지 찍어주고 왔다 이런 배려까지 했는데 느닷없이 행사 끝난 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하니까 이제 너무 당황스럽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획사 측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공연 자체가 무성의하고 이른바 네. 갑질을 했다라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런 거죠. 9시에서 9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싸이가 출연해서 노래를 하는데 다섯 네. 곡을 부르기로 했다. 앵콜곡을 포함해서. 그런데 싸이가 이 공연을 실제로 한 건 9시 이전이에요. 8시 한 뭐 4, 50분쯤 마쳤고 네 곡만 부르고 슉 가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싸이가 하이라이트였는데 싸이 노래가 다 벌써 끝나버렸고 앵콜도 안 했으니까 손님들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공연 망쳤다. 이 보상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전 놀라운 게 자, 다섯 곡 부르기로 했는데 네 곡 불렀다. 예. 그럼 한 곡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공연비 전액을 돌려주고 추가 비용도 돌려달라는 거예요. 2억 3천이 개런티로 줬던 돈이에요. 그거 다 내놓고 추가적으로 한 4천만 원이 더 들어가 있는데 항공 이용, 숙박 이런 비용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 가수는 성의가 있었든 무성의였든 좀 주관적인 다툼의 여진 있지만 다섯 곡 부르기로 했잖아 라고 주장하는데 우린 네 곡 불렀잖아 한 곡 비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좀 제가 보기엔 무리한 소송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정을 위배했다. 약정은 그렇게 돼 있다. 전액을 배상하기로 약속하지 않느냐거든요. 근데 싸이 쪽 입장이 완전히 얘기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곡을 지정하지 않았고 그런 약정 한 바 없다. 이건 계약서가 딱 나오면 확인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법정에서 아주 좀 싱겁게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싸이 씨의 얘기는 이겁니다. 다 이런 스케줄 상황들을 협의했다. 현재 에이전트와도 했고 국내 에이전트와도 했고 11시 40여 분에 떠난 자카르타로 이동해야 되는데 다음 비행기가 한 편밖에 없어서 그 비행기 편에 맞추는데 이 가수 혼자가 아니라 백댄서도 다 같이 이동해야 되니까 자 이때까지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예. 아까 조 변호사님 얘기처럼 거기에 또 이 VIP들에게 내려오고 소송까지 제기했다면 그 이유는 또 뭘까? 예. 감정적인 걸까? 돈의 문제일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궁금해지는 사건입니다. 최영일 평론가 말씀대로 계약서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정서라든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외 공연 계약의 특수성이 이제 좀 가만히 돼야 되는데요. 예. 보통은 우리가 이제 뭐 곡명이라든지 곡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하는데 해외 공연 같은 경우는 현지의 현장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장 스태프랑 현장 상황에 따라서 뭐 곡을 조금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곡을 부르는 대신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참석자들에게 뭐 사인을 한다든지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미 보통은 그렇게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특수성을 좀 반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저쪽에서 좀 계약 내용을 또 너무 좀 엄격하고 물리적으로만 해석하는 것 같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예. 일단 여기서 돈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 인도네시아에 협찬한 기업들이 이 공연 주최 측을 상대로 우리 이거 지금 광고가 제대로 안 됐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물어내라 하니까 또 그쪽에서는 그 현지 에이전시한테 너희가 물어내 하니까 아. 현지 에이전시는 이 국내 쪽, 싸이 쪽의 국내 에이전시한테 너희가 물어내. 예. 이렇게 해서 이게 화살이 이어져서 이제 싸이 씨까지한테 온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이걸 이제 트집을 잡고자 하니까 다섯 곡 부르기로 했다가 아니 9시부터의 공연인데 9시 전에 오히려 공연이 끝날 정도로 일찍 당겨줬으면 그 대가로 한두 곡 더 부르면서 어떻게 보면 사건의 본질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방의 등급을 올려달라고 했다든가 차의 등급을 올려달라고 했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공개하다 보니까 그렇죠. YG 쪽에서는 이거는 스타 흠집내기다라고 이제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건의 본질이 아닌데 그렇죠.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월드스타가 되긴 했지만 홍 기자님 글쎄요 싸이 씨 집안이 굉장히 부유해요, 사실. 그렇죠. 그 이렇게 이름만 쳐봐도 나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에요. 그 유명 인사인데 아버지는 그 뭐 이제 삼성이든 현대든 이런 반도체 회사에다가 그 부품을 납품하는 연매출 1,300억 원의 그런 뭐 D모사 아닙니까? 거기다가 네. 어머니는 또 이 신사도 가로수길에서 이 여러 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또 한식 사업가고요. 그런데 그 이제 그런 이제 자녀가 싸이 씨인데 싸이 씨가 결혼한 부인의 네. 부인 쪽도 또 굉장한 또 아동교육 사업을 하는 재력가로 알려져 있고 그 싸이 씨의 누나는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파티시라고 빵 만드는 어떤 아니면 또 셰프 요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잖아요. 네. 그중에 르꼬르동 블루라는 그 프랑스 명문 학교를 또 졸업한 푸드 스타일리스트고 모델로도 활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야말로 뭐 상위 1%의 로얄 패밀리다. 싸이 씨가 그런 얘기를 듣고 있죠. 근데 싸이 씨가 결혼을 한 다음에 이 사생활은 요즘에 그 추세와는 다르게 좀 공개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부인을 많이 좋아하고 프로포즈를 해서 예. 결혼을 한 바도 있고 부인을 어떻게 보면은 그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재력가 집안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싸이의 아내 아니면 그냥 인간 유해원으로서 그냥 네, 내 딸들의 싸이의 엄마, 그러니까 아이 딸들의 엄마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싸이의 배려가 좀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알겠습니다. 월드스타 얘기가 나와서 홍 기자님 마동석 씨가 원래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마블이라고 하면은 대단한 회사거든요. 여기서 러브콜을 받았어요. 대단한 회사고 특히 뭐 국내 얼마 전에 뭐 개봉했던 토르도 굉장한 인기였지만 아이언맨, 어벤져스 지금 내놓는 거마다 뭐 세계적인 그런 스튜디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 이제 오늘 마침 마동석 씨하고 이렇게 좀 문자를 주고받았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느냐. 여기 사실 마블 가기만 하면 세계적 스타가 될 텐데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거절했느냐 했는데 마동석 씨가 이렇게 문자에 거절했어요? 답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거절했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 영화할 거고 인연이 닿거나 기회가 되면 미국 일을 하겠지만 우선은 한국과 한국 팬이다. 그런 답장을 저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마동석으로서 평생 한국에서 열심히 영화할 거다. 그리고 본인이 사실 어려웠을 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터를 잡아주고 거기서 도와줬던 많은 그 선배, 후배, 배우들이 있고 감독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보은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해 그 칸에 갔을 때 이 부산행이 이제 그 이제 거기서 시사회가 열렸는데 사실 그때도 마동석 씨는 모두가 다 아니 이거는 너무 좋은 게다 가라 했는데 국내에서 드라마를 찍고 있었어요. 아니 이것도 중요하다. 난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안 갔어요. 근데 거기서 영화에서 이 마동석 씨가 맨손으로 좀비 때려잡을 때마다 세계의 이 그 이제 시네 피플들이 완전 환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이 환호가 예상 외여서 기사도 썼었고 마동석 씨한테 이렇게 전했어요. 여기에 현지 분위기가 대단하다. 사실 워낙에 영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할리우드 진출이 예고돼 있었지만 지난해 칸에서의 성과도 이런 어떤 할리우드 진출을 더욱 어떤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